안녕하세요. 홍의화가 안남숙입니다. 우리 안남숙TV 백작스토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백작스토리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기 계단을 보시면요. 사람이 첫 계단에서 100계단을 훌쩍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100계단을 올라갈 수 있죠. 저도 유튜브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는데 한편 한편 매일매일 한 사람씩 그림을 그려가며 소통하다 보니 드디어 100명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백작 스토리 주인공 한번 만나보실까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남숙TV 안남숙입니다. 오늘 백작스토리 주인공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김현희 대표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한 네. 7, 8년쯤 되고. 7, 8년 됐나요 네. 벌써? 화백님 그림 옷을 제가 구입해서 맞아요. 입었거든요. 맞아요. 그 옷 입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아, 화백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남산에 선도문화축제에 오셔서 잠깐 네. 인사밖에 못했어요. 제가 맞아요. 서울에 네. 그 선도문화축제 할 때 네. 제 그림 부스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직접 그려주는 퍼포먼스 이런 네. 것도 하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명함만 들고 왔어요. 네, 그러게요. 와, 진짜 오랜 인연인데 네. 와, 근데 몇 년 만에 이번에 또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백작스토리 하신다고 서울역에 오신다니까 네. 제가 열일 제껴놓고 맞아요. 바로 이제 예. 화백님 모시고 또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바쁘신데 서울역에 그 큰 차를 끌고 픽업을 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실은 대표님 알게 된 지는 꽤 오랜 세월 전이지만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뭐 깊이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뭐 모피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네네. 뭐, 이제 남편과 같이 예. 모피 사업을 97년부터 하기 시작했 와, 남편분도 굉장하시던데요. 아니 무슨 장군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네. 또 네. 멋진 분의 자제분들도 다 멋지고. 아 그래요? 자자자. 근데 새롭게 또 시작한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건일하우징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부동산 회사예요. 아. 그 네네. 부동산 회사에서 네. 토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네. 저희 신랑과 같이 갔었어요. 아, 뉴질랜드. 예. 저도 이제 몇 차례 갔었는데 지구시민 페스티벌이라고 예. 또 국제적인 행사에 전시하러도 갔었고 네. 또 명상 여행 예. 때문에도 가고 예. 이제 몇 차례 갔었는데 예. 정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의 기운이 있다. 네. 그걸 저도 믿어요. 진짜 좋은 땅을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시면 어때 보람도 크시죠? 그럼요. 예. 제가 산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 등기골리증 나왔을 때는 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제가 산 것보다 저희 네. 고객이 산 게 더 흥분되더라고요. 어머나. 그 적성에 맞는 질문. 타인의 앞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진다 하는데 복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보람도 있지만 이게 솔직히 스트레스 없는 일이 없잖아요. 나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멘탈 관리 뭐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인시수행을 합니다. 전도문화진흥회에서 네. 하는 수행인 거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화로울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밖에 없고 밝아질 수밖에 없고 밝아지면 그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라. 그렇죠. 아, 그래서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2009년 5월 달부터 시작한 거라 2009년 11년 되셨나? 11년 됐네요. 오, 꽤 되셨네요. 그럼 인시 수행한 건 얼마나 되셨어요? 인시 수행한 지는 4개월쯤 됐고요. 요즘 저희 그 선도문화진흥에서 네. 천일기도라고 아 그래요? 네. 천일 네. 인시에 일어나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예. 기존에 저희가 썼던 습관, 변하고 싶었던 행동, 건강, 네.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우리 가족 얘기 조금 더 해보시죠. 저 일남이녀고요. 예. 우리 두 딸들 되게 네. 예쁘고 네. 너무 자랑스럽게 잘 커줘서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에어컨이 없다고 지금 가족 회의 카톡에 떴어요. 네. 에어컨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네. 자기가 새 걸로 사겠다고 같이 의논해서 사자고 어머나. 카톡에 조금 전에 떴더라고요. 소녀네요. 어머니가 좋은 일 하러 다니시는 걸 아나 봐. 그리고 우리 막내 이제 아빠 생신이라고 50만 원 봉투에 줬다마. 아들도 효자고. 우리 세준이, 소연이, 혜주 다 너무 감사하죠. 남편이 선하고 착해서 그런지 애들이 다 예뻐요. 네. 아. 그럼 향후에 네. 희망이랄까요? 네. 희망사항, 뭐 비전이나 꿈이 있다면 저한테 인생의 멘토 분이 계십니다. 아, 아, 예. 내교육 총장님이신 이승헌 총장님이 제 멘토신데 또 얼마 전에 총장님의 예, 그 유튜브 예. 영상을 네. 듣다가 아 나도 저렇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화두를 갖고 살며 너무 좋겠다. 그게 홍익인간 이하 세계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실천적인 액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실천적인 액션은 네. 제가 밝아지면 아. 아,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인 거죠, 사실은. 아. 네. 제 2의 네. 제 직업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와.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실현해 가고 싶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멘토님이 목걸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급한 성질이 중간중간 이제 나는 부분을 바라볼 네. 때는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은 안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네. 많이 잡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좋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저한테.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나 좋은 기운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선물해 주신 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목걸이에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와. 기쁨에 눈물이 네. 계속 나고 있어요. 어머나. 굉장히 많이 네. 힐링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네. 하별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아, 눈물을 보이시니까 저도 같이 따라 지금 막 감동의 눈물이 날라 그래요. 스마일.
하고 우리 저 뉴질랜드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뉴질랜드 할까요? 뉴질랜드 예 시작 뉴질랜드 안남숙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